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? 아, 여기 딱 봐도 이건데요. 이게 스타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쯤이 아닐까. 아, 처음에 진짜 스타와 팬의 만남이었습니다. 살짝만 더 삐딱하게.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아니, 기분이 안 좋았어요? 아니 왜요 왜요 얘기해주세요. 아,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이발사 박봉구라는 연극을 공연을 했어요. 네네. 그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한 달 넘게 공연을 하는데 공연 첫날부터 끝날까지 매진이었어요. 와, 쉽지 않은데. 정말 정말 네.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관객이 네. 많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. 아. 보러 와가지고 저를 보고 2000년 초네 거의 초 2002년이니까 2002년 정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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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을 보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언니들이랑 같이 사인을 받겠다고 기다린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저랑 같이 간 언니들이랑 다들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좋았어요. 그래갖고 이제 셋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억나시나 봐요. 원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. 딱 나왔는데 답답하더라고요. 오빠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너무 밝게 하는데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정말 무례하게 야 피곤하니까 받아 저거. 사인을 받아 저거. 받아 그랬더니 막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런 개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그 개그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. 아니 근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좋다고 그러실 정도였어요. 아니 그런 것까지도 너무 위트 있어 보이고 사람이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네 재치 있어 보이고 네. 그냥 어머 저렇게 말을 어쩜 저렇게 재밌게 할까 막 정말 아니, 기분 나빠서 한지는 모르고 정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걸 또 같이 타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오빠 어떻게 가세요? 못 타고 가세요? 차는요? 막 그래. 나 차 없어 막 그랬는데 그거 웃기는 거 아니잖아. 근데 너무 재밌어. 아니 사람이 차가 없대는데 재밌대는 거야. 밝다. 에너지가 밝아, 일단.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또 스토킹이 시작이 된대요. 김하연 씨가 팬카페를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따라다녔다고 그러더라고. 맞아요. 그때는 그 연극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 사람 팬카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. 그래봐야 몇십 명이에요. 그래도 대학로에서 야 우리 그냥 저녁 때 뭐 맥주 한잔 하게 모이자 이러면 모이는 사람들이 한 20명, 30명 됐거든요. 네, 그러면 네. 이제 거기 꼭 쫓아오고 그러고 재밌으셨겠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뭐 20, 30명 되니까 그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죠.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. 오늘 뭐 비가 오네요, 오빠. 뭐 우산 꼭 갖고 나가세요, 랄지. 뭐 그리고 점심 드셨어요? 뭐 저는 뭐 먹었어요? 뭐 맛있게 드세요? 뭐. 그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스토커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어느 날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쵸? 아침에 일어나 그 말하고 싶어서 기다려진다.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문자를 확인. 그쵸. 근데 이게 딱 와 있으면 너무 반가워. 거기에 제가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연락을 그냥 팬과 연예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정은표 씨가 여자로 이제 그렇지. 보이는 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뭐 지금도 굉장히 건강해요 사람이. 근데 그때는 굉장히 건강했어요.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제 살이 좀 있었어요. 지금 상상이 안 되는. 아니에요.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더 제가 더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서 만났는데 다이어트를 하겠대요.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능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뺄 거니? 그랬더니 10kg 정도 빼고 싶대요. 근데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책임감.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10kg 정도 빼면 내가 뭐 조그만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주마. 열심히 해라. 네. 격려 차원에서 한 달 만에 14kg를 빼고 나타나. 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? 그때는 젊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10kg를 빼고 싶다 하니까 밥맛도 없어요. 정말. 그래서 저희 집이 쌍문동인데 해화역에서 내려서 쌍문역까지 걸어가다가 걸어가고 뭐 운동장도 열 바퀴씩 뛰고 줄넘기도 한 1,000개, 2,000개씩 하고 이랬었어요. 그때 한 달 동안. 그래서 어떻게 소원을 얘기하셨나요? 그냥 살 빼고 나타나서 소원을 뭐 빌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뭐 사귀자. 네. 뭐야? 소원아. 나 얘기 들은 거 있잖아. 뭐야? 그날 바로 그냥 뽀뽀했대던데. 진짜예요? 원래 사귀면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? 아유 뭐야? 약간. 아니 그게 저도 제 마음을 몰랐는데
이미 그때부터 저도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귀자 이런 것 전에 이미 내 마음은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래서 어떻게 키스를 했냐고요? 입으로 입으로 키스를 입으로 하지. 엉덩이로 하나 키스를? 아침 10시 이게 무슨 지금 일이야? 지금 뭐야? 내가 어디 저 춘천에서 이제 촬영이 있었어요. 네. 그날 근데 촬영이 취소돼가지고 네. 아침에 일찍 끝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. 어, 나 신촌쯤인데 너 어디니? 이랬더니 어, 친구들이랑 있어요. 아 그래? 그럼 뭐 친구들이랑 놀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래? 저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된 거야. 저 버릴 수 있어요 얘네들.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신촌에서 만났는데. 제가 춘천에서 막 올라오고 운전하고 너무 피곤한 거라서 네. 야 그러면 나 좀 집에 가서 좀 조금만 뭐 씻고 쉬자. 좀 쉬고 싶다 어. 집으로 갈래? 어. 그랬더니 어 집으로 갈래? 엄마 미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저는 샤워를 하고 네. 순수하게 샤워를 했다고요? 그럼 뭐 샤워를 뭐 네, 드럽게 하나? 순수하게 하지 네, 네. 아 너무 재밌다 나왔는데 아. 이 사람이 쇼파에 앉아 있는데 아.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살짝 누웠어요. 네. 그랬더니 머리를 말려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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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디테일해 그러지 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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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하세요. 아.